양양국제공항이 벌써 두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난 5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말 그대로 공항이 멈춰선 겁니다. 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말이면 대기업과 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승객으로 북적여야 할 공항 대합실은 불이 모두 꺼졌고 정막이 흐릅니다. 공항 로비는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비행기가 뜨지 않아 해외 방송사에 유령공항으로 소개됐던 양양국제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플라이 강원이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뒤 이제는 항공사 시설물도 모두 철거된 상황입니다. 양양공항은 플라이 강원이 취항한 뒤 2020년 이용객이 23만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 강원은 불과 4년 동안 96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양양공항도 매년 18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을 포함해 양양공항 활성화에 무려 1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당초 이달 중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매각 협상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현재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한 곳, 그리고 자산운용사 두 곳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업 진출을 검토 중인 대기업이 가장 유력한데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거점인 양양공항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정한 다음에 우선 협상 계약을 8월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공개 매각을 해서 네, 10월 달에는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재운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 타임라인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플라이 강원 기업 회생 작업과 별개로 양양공항에 다른 항공사 노선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하이에어가 8월 9일부터 50인승 소형 항공기 한 대로 양양 김포 노선에 주 5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양양 청주 노선 운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 양양을 모 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해갈 그럴 업체를 좀 찾고 있고요. 또 뭐 김포 양양 노선도 지금 곧 취항을 할 거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모든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놓인 플라이 강원, 그리고 유령공항의 오명을 듣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